본인이 제일 좋아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 그냥 그렇게. 본인이 11월생이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같은 사주팔자다. 못 돌아봤어? 응? 네. 너무너무 힘들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본인이. 그리고 우울증도 좀 있어. 그러니까 전인 것 같아요. 이 대조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말띠하고 소띠를 잘 보시면 그렇게 저가자는 어떻게 산대요? 집사람이 잘하니까. 응? 근데 차근차근한 건 있어. 근데 본인은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본인은 움직여야 돼. 바쁘게. 그래야지 돈이 들어오고 모든 게 안정이 돼. 근데 뭐랄까 지금 뭐 하셔? 응? 골프장에서 골프? 캐디. 캐디? 그래요.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이지. 그치? 근데 요새 수입이 괜찮아? 안 좋지? 금전이 말랐어. 금전이. 언니는 쉽게 얘기하면 서방이, 신랑이 돈 벌어준 거 갖고 못 먹고 살거든. 돈복이 언니가 더 있어. 신랑보다. 그리고 언니가 움직여야지 돈이 들어와. 그런 것 근데 언니는 조금 힘들어. 언니는 죽을 만큼 힘들 같아요. 것 요즘 그런 게 왔어요. 그래서 왔어요. 너무 힘들어. 최근에 끊긴 거? 끊긴 거 있을 텐데. 너무 피곤해서 기억이 나나? 응? 언니도 꿈꾸는 거 만만치 않은데. 그죠. 꿈을 꾸면 뭐 하다못해 예전에 옛날에 몇년 됐지만 대통령 꿈도 꿔봤고 붕어? 뭐 잉어 이런 꿈도 꿔봤고. 붕어, 잉어는 때로는 자손이 났으면 재물도 되는 거고, 그리고 돈 들어오려면 본인이 좋은 꿈을 꿔요. 근데 본인의 해체는 내가 그꿈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본인은 꿈으로 다음시를 봤거든. 그래서 내가 꿈을 최근에 뭔 꿨냐고 얘기를 하는 거야. 특별히 기억이 나. 본인은 꿈에서 좀 이렇게 암시를 받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은 끼가 조금 있어. 많지는 않아. 그렇다고 무당은 되지는 않아. 그럴 만한 적은 아닌 것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니네 집안에 최씨 집안 박씨가 중이야. 박씨가 중에 조상바람, 신바람이 불다 보니 언니한테 이렇게 쳐. 근데 한 가지 물어. 박씨가 중에 누가 이렇게 산을 건 산소를 건들었어? 산소요? 산소 이자한 게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화장하고 산소가 없는데요. 없어? 제가 아는 선에서 그 나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시댁도 일이 많아서 옛날에, 좋진 않았거든요. 옛날에 그게 조상바람이거든. 계속 이렇게 인간으로, 사람으로 조선에서 자꾸 이렇게 치거든. 그래서 금전이 쌓이지 않고 계속 나가고 좀 어느 정도 숨좀 쉬겠다 하면 또 나가고, 숨좀 쉬겠다 하면 또 모아지겠다 하면 또 나가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 수밖에 없지. 돈이 안 쌓이니까. 해도 해도 나는 지쳐 죽겠는데 해도 해도 쌓이지 않고 계속 나가니까. 근데 자꾸 갑자기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날라 눈물이 많이 마른 것 같아서 그래. 저는. 그전에는 많이 본인이 힘들다고 많이 울었잖아. 근데 어이구 어떡하냐. 올해까지 힘들어야 돼. 올해까지? 내년엔 좀 나아요? 그래도 내년엔 나. 올해, 좀 버텨야죠. 그래도 11월 버텨야죠. 생일달 지나고 나면 괜찮아. 그래도 버텨야지 어떡할 거야. 마음의 그건 병이야, 그것도. 그치? 어차피, 뭐, 본인네들 뭐 먹고 사느냐고 또 그런 건데, 뭐, 버텨야지 어떡할 거야. 근데 본인은 어디다 투자도 하면 안 되고, 누구 돈을 꿔줘도 안 돼. 그럴 재주가 없어요. 그냥 뭐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냥 뭐 남들처럼 뭐 이렇게 주식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뭐 봐야 시간은 돈을 벌고 봐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짬이 없어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았고 할 적이도 없어요. 바쁘게 살 근데 수밖에 그게 없어. 그런 쪽으로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해볼까라는 딱 거기까지.
본인은 만약에 그걸 하신다면 다 과강이고, 워낙 나갈 돈이 많으니까, 뭐, 눈 뜨면 나가고, 눈 뜨면 쌓이면 또 나가고, 이런 형국이니까, 아닌 말로, 원진 말대로, 그건 있어. 근데, 조금 편해지면, 그 조금 편해지면 이 아저씨가 또 뭐 나중에 또 엉뚱한 생각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어떤 거요? 금전적으로. 아, 금전적으로. 근데 올해 언니가 9월달, 10월달쯤에 구설이 있어요. 구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나와. 그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구설까지 나오려니까 좀 더 심란하지. 그죠? 잘 지나가야죠. 그냥 10월달만 잘 벌쳐. 야? 11월달까지만 잘 버티시라고. 그러니까 몇 년을 버텼는데. 그걸 못 버티겠어? 그렇죠. 그 더한 것도 버티고. 올해만 11월달 본인 생일달만 지나면 좀 풀려요. 음력으로? 그럼 겨울인데. 본인 음력으로 챙겨 먹잖아. 저 양력으로 챙겨 먹어. 양력으로 부모님 챙겨. 때문에. 그러니까 양력으로 챙겨 먹는데 제가 음력이 11월 25일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음력으로 챙겨 먹어야지 양력으로 챙겨 먹어? 그냥 그건 부모님이 그렇게 해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인이 문서가 들어와요. 문서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냥 예를 들면. 응? 집문서. 제 주변에 그럴 여유가 다 들어오는데. 보시면 알지. 내년에 문서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있어. 보시면 알지. 그렇죠. 지금 사는 데가 자가예요? 월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문서가 보인다고 내년에. 보시면 알지. 지금 워낙 돈이 지금 다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 의외로 지금 잡을 게 없는데 어떻게 잡나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근데 내년에 우연치 않게 문서가 하나 들어와. 그러면 또 잡으면 잡으세요. 네. 빚을 지더라도 잡으세요. 거기서 돈이 조금 생겨서 융자를 받고 좀 문서를 잡을 것 같아. 집문서. 지금 어디서 사는 것도 지치잖아.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나왔으니까 숨 쉬려고 나온 거고, 애들 때문에 나온 거고. 어떻게 살았대, 부모하고? 싸우면서? 싸우면서? 지금도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아이고, 삶에 찌들었다. 삶에 찌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삶에 찌들어서, 내 사람에 내가 울어, 지금 본인은. 해도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죽겠어. 울어, 괜찮어. 이런 데서 와서 울지 언제 울어, 그지? 그게 싫어서 안 울려고 하는 건데. 지금 언제 풀리나 하고서 궁금해서 온 거지? 그쵸. 예. 집안에 보시는 분도 있는데 왜 여기 왔겠어? 손이 다 하니까 그냥. 본인 집안이 이렇게 빌든 사람이 있잖아, 그 아닌 말로. 지금도 계세요. 누구야? 외숙모. 외숙모? 뻔히 다 아는데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워낙 집안 사람일수록 물어보면 더 안 해줄 수도 있고. 약간 애숙모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물어보고 싶죠. 근데 그게 쉽게 가지질 않아요.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 네,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다 얘기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속도 시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박씨 집안에 조상줄이 세. 박씨 집안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냥 조상 벌전이 많아. 그렇죠. 아버지가 잘못 살아서 그 집도. 그런데 그냥 잘하니까, 지금까지는 제 눈엔 잘하니까, 애들한테 잘하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치.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그냥 오로지 집에 잘하니까, 제가 못하는 거 잘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지. 해야죠. 해야지. 서로 돕고 살아야지 사는 거지. 저게 또 못 살지, 그지? 그럼요. 그냥 알아서 자기도 힘들어도 그냥 해주고. 불쌍하죠.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치. 에이구, 화가 여기가 많아. 언니가 화가 많고. 그러니까 올해 참다 올해는 진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절도 다니고, 솔직히 저희 오래됐어요. 좀 근데도
아, 뽀는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우연치 않게 또 됐고, 그래서. 근데 버텨야죠. 제가 안 버티면 다 나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본인이 버티셔야 돼. 응. 힘내셔. 그렇지 않으면 응. 아무것도 안 돼. 뭐 안 돼. 응. 본인이 움직여야지만 돈이 들어오고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나는 그래서 제가 다 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혹시 그런 거 보시나요? 본인은 근데 본인 성격도 자체가 또 저게 너무 다른 거 새로운 거를 이렇게 나서기가 그러니까 보수적인 면이 많아. 응, 겁을 내 또. 어 약간 안 그렇게 생겼는데 약간 보수적인 겁이 있어. 딱딱하고 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동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 벌써 전문가는 이동수 언니가 돈이 이게 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설득 옮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약간 쉽지가 않아. 벌써 여기서만 8년?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디서 오래 있어 봤나 싶을 정도로 되게 그냥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고 언니는 이거 직업이 청석이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언니가 힘들어도 여기서 돈이 되니까 좀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일을 못 한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거 있잖아. 어. 내가 막말로 9월, 10월에 굳을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적을 100% 다 주지 못하는 그냥 한 60% 정도만 그래도 저는 제 일에는 충실하려고 하고 그렇고 뭐 회사에서도 대우는 받고 있고 본인이 많이 또 사람들에 또 지쳤어. 그러니까 막 만나서 막 이렇게 뭐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쳤어. 그리고 한번 질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저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3년은 더 하고 있어. 최소 최대는 더 할 수도 있고 나이가 아직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른 일 하면 어떤 일 할까요? 본인이 다른 일 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안 보여. 내장사를 하든지 어? 내장사를 하든지 이거 아니면 이거 곧 캐디 아니면 내장사를 본인은 하게 돼. 내장사? 내일? 그리고 돈을 조금 벌면 승이 안 차. 그래요? 아직 그만큼 못 벌어봐서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돈이 나가는 게 많으니까 어여서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저 어디 가서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할 그게 싫어서 지금 여기 그렇게 저도 놀랄 만큼 오래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이는 거는 아직도 3년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3자가 보는 거니까 3년은 더 아, 있어요.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까요? 3년 더 있는 거. 최소? 제가 그러면 내일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배워서 집에서 내가 개인 사업자 등록을 되고 이런 거를 해도 잘 될까요? 네. 꼭 나가서 영업이나 이런 장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뭐 요즘 뭐 흔히 말하는 뭐 블로그지 뭐 이렇게 뭐 배워서 집에서 뭐 이렇게 하고 집에서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잘 할지 그것도 본인은 실전이 강해. 실전이 강하다. 그러긴 해요. 그냥 남들이 떠는 자리에서 안 떠는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다못해 회사에서 이렇게 시합으로 이렇게 딸려 나가도 남들은 떨어도 저는 안 떠는 게 있어서 본인은 실전이 강해. 강하기 때문에 왜 그러지? 뭐 왜 안 떨지?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무늬만 여자야. 네? 무늬만 여자라고. 네. 남자 성격도 남자고 본인은 무늬만 여자야?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응, 남자야. 본인은 남자 사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진짜요? 신랑하고 사주가 바뀌었어야 돼. 걔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아. 좀 어떡해. 어차피 그렇게 태어난 걸. 이미 뭐 반 이상 살았는데. 내 팔자 타고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제가 내년부터 금전운이 계속 피나요? 금전은 계속 들어와요. 그러고 좀 조금씩 낮아요. 낮으니까 희망을 갖고 사셔. 말년운도? 말년운은 좋아. 좋아요? 그래도 언니가 돈복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돈복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봤을 때는.
알려는 씨 덕을 보는 건 없겠죠? 리아 씨? 응. 없어. 일도 없어. 꿈 깨. 일도 없어. 꿈 깨. 그렇구나. 손만 안 쓰면 되죠. 이분은 주변머리가 없어. 어? 약간 좀 고지식해하고 주변머리가 없어. 자기 일만 열심히 해. 자기한테 주어진 거. 어, 그것만 그런 것만 열심히 이제 자기에 주어진 거 이거 이거는 손이야. 그럼 이쪽 손 손과 이쪽 이쪽을 놀릴지 만들지를 몰라. 맞아요. 그냥 오로지 요것만.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언니 어쨌든 쑥 터져. 시키는 대로. 어, 시키는 대로만.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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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애들까지 그 애들이 그 몫일까지도 자기가 하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 버텼지. 그냥. 그것도 고지식해.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의도저도 아니었으면, 진짜. 본인, 진짜 갔어. 저는. 못 살지. 애들이 있어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만아, 그래도, 저가니까 살은 거야. 그니까. 그냥 맞춰줘서 다 해줬으니까. 해줬으니까 살은 거야. 근데 이분은 49고 댕겨야 돼. 그걸 몰라요. 그것도 한때는 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도 있고. 그쵸. 그지? 근데 워낙 고지식해서 그냥 여기 저보다 더 여기 본인보다 더 고지식해. 그건 그러니까. 알잖아. 아는데 그래도 혹시나 물어봐. 아니야. 본인보다 더 고지식해. 이거 2자야? 그럼 2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언니는 이거 2자야? 그러면 3자도 알고 4자도 알잖아? 때로는. 근데 이분은 그냥 오로지 2자면 2자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부지식하기 때문에 어쨌든 속 터진다는 소리야. 그거는 저의 사주엔 딸이 없었죠. 그렇죠. 아들만 오로지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그러진 않을까요? 자식 때문에 속 썩지는 않아. 힘들거나 그러진 않고. 그것도 다행인 줄 알아. 그러니까 착하긴 해요. 답답할 만큼 착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공부 안 하는 거 말고는 속썩이는 건 없는데 공부야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아들들은 그래도 잘 나눴어. 그냥 아들들 뒷발을 잘 하잖아요. 나중에는 아들 더 파. 아 그래요? 본인 하고 신랑만 잘 적을 하셔. 한 마리는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들이 이제 막 얼굴이 괜찮았어요. 아역배우 이런 것도 잠깐 했었어요. 둘 다 초등학교인데 근데 작은 애가 살짝 그런 쪽으로 끼가 있는데 될까요? 몇 살이죠? 내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용띠예요. 용띠? 몇 살? 6학년이면 어? 6학년이니까 6학년 13살 올해 나가는 삼재네? 생일은? 2월 27일 양력. 2월 27일? 27일 양력. 오, 끼가 있긴 있다. 아,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생긴 것도 잘생겼네.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서 그렇지. 고생했어. 걔는 낳자마자 한 달 만에 심장 오픈해서 수술해서 그거 하나 속생인 거 말고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죠. 그거 수술해서 친정 부모님이랑 9년을 살다 나왔어요. 큰 애는? 소띠요. 소띠? 3살 많아요. 16? 네. 큰 애건 작은 애건 지 알아서 잘 하는데 여기 막내? 막내를 많이 빌어주셔야 돼. 용띠.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근데 저래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할머니도 빌고. 어떤 할머니? 아 외할머니. 외할머니? 친정 시댁은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세요. 친정에는? 아 시댁은 없고 친정만 친정만 계시는 거야? 근데 그랬잖아요. 박씨 그 시아버님 버린 게 많아서 다 없어요. 에휴. 어떻게 보면 저는 편하죠. 근데 누나들만 둘 있는데 터울이 좀 있어서 큰형님이 신랑이랑 10살 차이나 다 키웠어요. 응? 다 키웠다고 큰형님. 작은형님은 5살 차이나 근데 다 따로 살아요. 다 키우신 거야? 큰형님이 고생 많았죠. 그래서 큰형님하고는 우애가 좋은데 시어머니 같아요. 야, 언니네는 조상바람이야. 시아버지가 옛날에 그 잘 살던 집을 말아먹은 게 시아버지라서 아마 원망을 많이 사실 거예요. 조상바람이야. 조상바람인데 한 번쯤은 조상바람을 재우셔야 되는 거고 여기 아들내미 용띠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그래서 절에 열심히 가고 한 달에 두 번도 가고
절 어리절로 된 게요? 제부도 신사. 응? 제부도 신사. 제부도 신당? 신흥사. 신흥사? 거의 크잖아요. 어리, 제부도가 어리지? 제부도 저기 섬, 아, 저기 바다 있는데. 별로 안 가봤어. 거기 유명한데 좀 되게 큰. 안 가봤어. 우리는 뭐, 우리는 절적으로 찾아다니지는 않으니까. 제부도에 있어요. 제부도에 있구나? 오래 다녔어요. 거기서 옛날에 아기 부처님도 하고, 저 이제, 저희 엄마 고등학교 때부터 다녀가지고. 많이 비르셔. 언니는 거기 가서 칠성각하고 산신각 가서 많이 비르셔. 그니까. 잘, 나름 열심히. 거기 가서 많이 비르면, 네, 이 얘기도 했지, 좋지. 걔는 너무, 그러니까 둘이 너무 달라서. 큰애는. 다를 수밖에 없지. 숙대하고 용치잖아. 천상, 그러니까 큰애는 착하기만 하고. 작은애는 끼가 많고. 본인이 약간 그런 걸 바라더라고. 근데 나중에, 나중에 이 얘기가 좀 19, 20살 됐을 때, 오토바이 같은 거 절대 타면 안 돼. 용띠. 오토바이 같은 거 절대 친구들 못 타보게 하셔. 안 좋아. 그때 조심시키셔야 돼. 그때 사춘기 때. 조심시켜야지. 좀 그때 한번 고비 넘기셔야 된다는 소리 나와. 아. 이 얘기가. 고비가 한번 넘겨야 된다.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낳자마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비를 한 번씩 넘겨야 돼. 그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22살까지 그때 고비 넘기면 이제 괜찮아. 근데 그때 고비를 한번 더 넘겨야 된다는 소리 나와. 그러니까 언니가 칠성각, 산신각 이 얘기 이름 쓰고 생일 쓰고 해서 꼭 빌어줘. 거기다가? 산신각 아니면 칠성각. 칠성각하고 산신, 저기 뭐, 산신 줄기를 타고 칠성각에 보면 다 자손들로 해서 비는데, 당이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많이 빌어주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괜찮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얘기 이담이 커서 심는 일을 못해. 심는 일을 못한다고. 심는 일을 시키지 마시라고. 이 얘기가 몸이 좀 커서도 지친다고. 아, 지치니까 많이 빌어주시라고. 이해가죠? 네. 왜냐면 사람을 거지. 조심하셔야 돼. 그럼요. 항상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뭐뭐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언니는. 믿을 주변인이 없고, 그냥 정말 일하는 데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많지. 왜냐면 네 명 중에 다 다른 사람을 항상 만나니까 일을 하다 보면서 막 쉽게 믿지는 않아요. 믿지, 언니는 사람을 너무 쉽게 이제 믿으면 꼭 언니는 인간 덕이 없기 때문에 꼭 뒤통수 당해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 네. 올해는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내고 넘어가셔. 넘어가시고 내년에 좀 저거 생각하세요. 옮기셔. 잘해. 잘 저거 하셔. 희망을 갖고 잘 사셔. 내년부터는 그리고, 계속 좋다고 말씀. 내년부터는 괜찮아. 계속. 내년부터는 괜찮으니까. 내년, 언니가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 올부터 언니가 성주운이 들어와 있어요. 네. 성주운이 들어와 있어서,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일 지나고 나면 괜찮다는 뜻이야. 돈이 줄, 그래도 돈이 줄줄줄 풀린다는 뜻이야. 로또나 이런 맞을 적이 없어. 아이. 그냥 물어봤어요. 로또 맞으면 나 좀 알려줘. 나 로또 또 알면 발바닥에 때가 안 묻히고 댕겨. 아니, 그냥 그런 운이 있나. 그런.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그냥 열심히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야.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얘가 열심히 살아도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야. 그건 안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내가 열심히 살면 그 대가로 돈이 줄줄줄줄줄 들어온다는 뜻이야. 일 꼬이지 않고. 그게 이제 일이 수수 풀리고 일이 잘 풀리고 언니가 척척척 생각대로 척척척 이뤄진 게 그게 대운이라는 거야. 그럼 제가 내년부터 운이 좋아지면 저희 대운은 언제 몇 살이에요? 내 어렸잖아. 난 내년부터 계속 쭉? 그게 7년이야. 7년까지 계속? 언니 내가 성주 대운 올해 언니가 47이잖아. 성주운 들어와있다니까? 생일 지나고 나면 언니 운 들어온다니까? 성주운 뭔지 몰라. 대운이야 대운. 대운? 응.
조상에서 성주 운 대운 주는 거야. 원래 성주 운이 대운이 들어오면 대운 맞이기를 해야 돼. 운 맞이기를 해야 돼. 근데 언니 먹고 죽을 돈도 없잖아? 아시네요. 예? 그러니까. 성주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아, 성주 대운이 들어왔을 때 떡 먹어. 떡 해서 생일날. 그러면 괜찮지. 무슨 떡이요? 시루떡, 뭐 어떤? 뭐, 시루떡을 해 먹든지, 찰떡을 해 먹든지, 찰떡, 콩떡을 해 먹든지, 그렇게 해 먹으면 좋은 거야. 음력으로? 생일날. 그냥 음력 생일날. 음력 생일날 떡 해서 드셔. 찰떡 같은 거, 그런 거, 콩떡, 찰떡 같은 거 먹고, 아니면 뭐 인절미를 해 먹든지, 그러면 좋은 거야. 돈이 쩍쩍 붙으라는 뜻이야. 이게 찰떡을 해 먹어가는 게. 적어놔야겠네요. 돈이 쩍쩍 붙으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일날에 떡 해 잡수어. 알겠습니다. 알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